태연씨가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관계냐면 저하고 태연씨 친오빠분하고 친구예요. 태연씨하고는 이제 왕래는 많지는 않았어요. 그냥 멀리서 그냥 아는 사이였고 태연씨가 비긴어게인을 합류를 한다고 태연씨 친오빠분이 얘기해주면서 저보고 할 생각 있냐가 비긴어게인을 그래서 사실 뭐 비긴어게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래서 뭐 하면은 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밴드, 우리 팬들 되게 많이 좋아하겠다 싶어서 나가게 됐죠.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부담이 제일 컸죠. 어떻게 보면은 추천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. 이 사람이 추천을 해줬으니까 제가 여기서 잘 못 보여드리면은 이분한테도 이미지가 타격이 있고 책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그전에도 뭐 대충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만한 자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예전하고 다르게. 아무래도, 그쵸. 이게 설렌다는 게 뭐 되게 그런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느낌이랑 들어야 될까? 그러니까 우상은 오히려 적용이 맞는데 소녀시대라는 그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살짝 그때 당시 좀 꿈꾸는 것 같은 태연 씨 오빠랑도 같이 있으면서 태연 씨 얘기도 이제 오고 가고 이러긴 하거든요. 그냥 그런 얘기만 듣다가 직접 이제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런 설렘이 있었죠. 민감한 질문인지 이게 민감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이게 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기 형이랑은 조금 그런 음악성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이제 저도 좀 출신이 락밴드고 저기 형도 좀 락 성향이 강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저기 형 노래를 많이 듣고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많았거든요.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다 똑같이 그래서 슈스케에서도 같이 걸을까라는 그런 곡도 했었고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적영이 저를 조금 많이 옆에서 봐주신 것 같아요. 잘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잘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수월했죠. 합주하면서도 연습은 한 달 정도 했어요. 네. 한 달에 한 합주도 한 여러 번 했고 할 때마다 곡이 늘어났죠.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곡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오기도 했고 하면서 이런 곡은 어때? 저런 곡은 어때? 뭐 그런 식으로도 했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연주자가 저하고 적재 씨가 유일한 연주자였는데 이적 씨가 다행히도 피아노랑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 그래도 조금씩 수준급 이상으로 하시더라고요. 적이 형님 때문에 되게 많이 수월했죠. 합주가 제가 만약에 메인 것만을 치면 적이 형님이 다른 걸로 이제 세컨으로 뭔가 해주시고 통기타로 뭐 이렇게 반주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이 됐죠. 반응은 사실 기대를 1도 안 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준비해간 곡들이 국내 가요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듣고 과연 반응을 할까?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예상과 달리 국내 가요를 되게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특히 좋아하는 거야? 아무래도 소녀시대 지가 좀 특히 인기가 많았죠. 아무래도 되게 재밌는 거는 태연씨 팬들이 어딜 가나 방방곡곡 다 나타나시더라고요. 거기서 글로벌 스타라는 거를 좀 이렇게 눈으로 체감했습니다. 저요? 없었어. 한 분 뵀어요. 독일 공연에서 버스킹 마지막 날이었거든요. 그때 한번 공연 끝나고 저보고 디펑스에 독일 안 오냐고 독일 좀 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뵀는지 진짜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. 처음에 저희가 버스킹을 시작을 했는데 저격 곡이었어요. 다리에서 했는데 그 뒤에는 차가 지나다니는 차도였어요. 차가 지나가면서 저격 그 기타 케이스를 밟은 거예요. 그래서 공연 중에 꽝 소리가 나는데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. 맨 처음에는 그때 한번 좀 많이 놀랬죠. 가기 전에 제가 딱 간다 이러니까 잘 갔다 와라 나 왔다 잘 갔다 왔냐 보통 이제 형제들이 뚝뚝하듯이 대화를 하잖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예비군 갔다 왔으면 잘 갔다 왔냐 그거를 굳이 카톡 그런 걸로 얘기 안 하고 저희는 뭐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해요. 촬영 안 해서 진짜 비긴어게인 하면서 제가 음악적으로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평소 음악만 제가 줄곧 해왔었는데 다른 음악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뭐 제가 제 개인 앨범 낸 것처럼
그게 좀 더 그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지 않았나?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고 심지어는 다른 가수분들의 세션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 좀 많이 피했어요. 우리 음악만 하겠다 그런 고정관념을 너무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음악을 할 때는 좋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더라고요. 다른 사람의 음악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또 제가 몰랐던 거는 그렇게 해야지 저희 밴드 음악에 영향도 끼치더라고요. 계속 저희가 해왔던 음악만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들을 계속 제가 접해보고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또 밴드에 다르게 접목을 시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이번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네 명의 남자, 한 명의 여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 정말 저도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 제가 하고 돌아왔지만 방송에서 비춰질 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. 각각의 음악의 개성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멋있는 콜라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발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태연 씨에 대한 태연 씨는 무대 스테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잖아요. 뭔가 버스킹 하면은 펄 벗은 것 같고 또 완전 생라이브에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좀 크거든요, 그런 데가. 근데 그런 걸 부르시고 태연 씨가 과감히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태연 씨를 다시 보지 않을까. 아, 적재 씨도 진짜 이번 비긴 어게인을 통해서 적재 씨를 많이 알아서 존재감이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. 너무 노래 잘하고 음악도 너무 잘하고 김 씨는 워낙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저랑 또 동갑이에요. 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. 흑김 씨는 정말로 이 친구야말로 음악입니다.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을 달고 살아요.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이것도 하나의 내가 배울 점이다.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더라고요. 너무 잘하고 아, 일단 너무 잘한 사람들이랑 제가 하다 보니까 부담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너무 배울 점이 많았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텐스타 여러분, 딥펑스 김현우입니다. 제가 8월 말경에 비긴 어게인 3를 나오게 되는데요. 그때 많이들 재밌게 봐주시고 저 딥펑스 김현우의 음악은 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시면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딥펑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셨던 딥펑스보다 조금 더 많이 개편되고 멋있는 뭐 기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딥펑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